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를 좀 미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현재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땠습니까? 네, 뭐 지난주부터 미국 국채 금리 시장과 국내 채권 시장 모두 금리가 하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은 물가 상승세 둔화가 아시다시피 확인되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10년 말 미국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23bp 정도 빠진 3.83으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금리도 20bp 정도 빠지면서 4.74%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6월달 미국 CPI가 3.0%, YY 기준으로 3.0%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인 3.1%를 하회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결국에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들이 강화됐습니다. 뭐 국내 채권 시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12bp 정도 빠진 3.61, 10년물 금리는 7bp 정도 하락한 3.68%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내는 금통위라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금통위 회의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관련한 좀 도비시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국고채 3년 금리는 3.60% 밑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국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의 좀 이슈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는 이제 정책 여력, 비축 차원의 동결이었다. 큰 맥락에서는 좀 앞으로를 위한 포석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네, 일단 7월달 금통위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드리면, 일단 7월달 기준금리는 3.50%로 만장일치 동결됐습니다. 뭐 통방문에서는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직전인 5월달 금통위 대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점으로 바뀌었던 점이 이례적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에서는 7월까지 2%대 둔화 흐름이 조금 확실시 되었고, 여기에다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지난 5월과 다르게 일부 비은행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종합해서 볼때 연내 3.50% 동결 전망은 기존처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동결과 인하에 대한 재료는 저는 조금 팽배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외 사정 상황을 고려해서 몇 차례 조금 더 정책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내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면 향후 동결의 가능성들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에서처럼 정책 여력 확보와 불안 심리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동결에 나설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에 대한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지금 경기 회복이라든지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 감안을 해본다면 향후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 발표라든지 기준금리 조정은 시장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둘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 확보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은에서는 최대한 카드를 아껴서 적시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두 번째로는 나홀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정책 수단과의 조합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재정과 같은 다른 정책 수단과 이제 조합을 이뤄서 시행될 때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추경이 현재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홀로 기준금리 인하를 지향할 가능성들은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년에 예산안과 함께 기준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하가 집행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초일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여전히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하는 총재의 멘트처럼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연내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뭐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 부진,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이 충분히 문제시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자체는 대출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는 하반기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몇몇 금통위원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뭐 예를 조금 들자면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멘트도 있었고요. 뭐 또한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한 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이런 점들 때문에 감소하고 일평균 수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하반기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두 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7월의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중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효과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뭐 추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부진이라든지 재고 누증으로 인한 제조업 부진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5월 전망과 다르게 7월 이후의 전망이 저는 금통위원 내에서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는 회복보다는 부정적인 이펙트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출의 축소 유무라든지 이런 여타적인 재료들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 전망 시점보다 지금 현재 국내 세수 결손의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수 부족분을 한은의 일시 차입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결국에 세수 결손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에서 오히려 뭐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경우 경기 둔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르면 뭐 4분기 정도의 인하를 보는 시각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연내 동결에는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4분기 진입 후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의 인하 대응이 굉장히 선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통화정책도 만약에 인하를 주요국 선진국보다 빠르게 할 경우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에 대한 폐해, 여기다가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지표에 확인되는 시기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인하의 시기는 내년 1, 4분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락이나 새마을금고 사태 같은 금융기관들의 부채 문제 같은 부분들이 금융안정의 위험 요소로 확산된다면 한국은행의 인하 결정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한은의 움직임을 좀 요약해 주셨습니다.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앞서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중국 GDP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연구위원님의 말씀과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다 보면은 인하보다는 동결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인하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자, 주간 채권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강세 압력이 우세하긴 하겠지만 지난주 금리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강세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하락을 한다는 거 자체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부근으로 수렴해가면서 가격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7월달 FOMC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금리에 대한 추가 낙폭을 제지하는 요인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금리 변곡점, 즉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페드라든지 한은 같은 중앙은행의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주간 자체로 본다라면 소매 판매 같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연동되면서 강보화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